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식후에 제 소방시설 관리사, 필기죠. 제 2과목인 수리학, 약재, 소방전기,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6번부터가 시작이죠. 자, 보면은 이상기체 부피 변화와 관련된 것은 뭐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르키메스,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자, 베르니, 하젠, 윌리엄스의 공식. 자, 참고로 하젠 윌리엄스 공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자, 배관 내에서의 이제 압력 손실을 계산하는 이제 그런 수식이죠. 혹시 이제 기억이 올라타시나는 모르겠지만은 자, 보통 이제 6.053까지 많이 쓰죠. 이제 10에 4에다가 C에 1.85, 그 다음에 D에 4.87, 이제 Q에 1.85에다가 자, 배관의 길이에서 자, 요거는 이제 기본 단위가 메가파스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르게 쓰는 게 뭐예요? 6.174 곱하기 10의 4승. 뭐 어떤 식으로 쓰셔든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하젠 윌리엄스의 공식이 되고. 그 다음 이제 베르니 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이제 보존이 된다는 이제 그런 원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 베르니 정리 같은 경우는 뭐요? 1번 점과 2번 점 잡아놨을 때. 자, 1번 점에 존재하는 이제 정합수도, 그 다음에 1번 점에서의 동합수도, 자, 이거 위치수도는, 자, 2번 점의 정합수도와, 그 다음에 2번 점의 동합수도와, 자, 위치수도 합이 같다는 거죠, 이게. 같다. 만약에 이제 실제 유체에서는 여기 뭐가 들어가요? 그런 이제 손실이 자,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베르니 정리가 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계신 게 뭐예요? 기체, 자, 1몰의 체저. 부피는, 자, 얼마다? 22.4, 자, 세제곱미터를 갖는다. 또는 뭐 22.4, 자, 리터를 갖는다. 이제 요거죠. 그래서 이게 부피 변화와 관련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 답은, 자, 2번이 되겠죠. 요런 데 이용해서, 네, 뭐를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상대적으로는 뭐 쉬운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26번은. 그 다음 27번. 모세관 현상 위에 물이 상승할 때 그 상승 높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승되는 높이는 감마 뒤에 4 시그마 이제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감마는 이제 뭐다? 이제 비중량이다. 이제 물질의 비중량에 따라서. 자, 뒤는 뭐예요? 직경이죠. 자, 모세관의 직경 또는 지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 시그마로 표현된 건 뭐죠? 표면 장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의 직경에 비례 한다. 자, 직경에 반비례한다. 답은 바로 1번이 나오네요. 자, 두 번째 표면 장력에 비례한다 맞죠? 자, 비중량에 반비례한다. 수면과 간의 접촉각이 커질수록 감소한다. 요 세타잖아요. 접촉각. 요 세타는 접촉각이죠. 접촉각.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코사인 0도가 있고 네, 코사인에 90도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는 얘기죠. 그럼 요거 접촉각은 얘는 작은 거고 얘는 접촉각이 큰 거잖아요. 근데 코사인 세타는 1이고 얘는 0이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접촉각이 자, 뭐 할수록 커질수록 바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죠. 크기 자체가. 왜냐면 코사인 될 세타에 뭐 하기 때문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이제 모세관 현상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말 문제도 나오지만은 요식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